다니엘을 3명 총리 가운데에 전국의 2인자로 세우기를 왕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 2명과 권력자들이 반대했습니다. 다니엘은 뇌물도 받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운운을 합니다. 다리오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왕에게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걸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했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급히 왕은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굴 입구에서 왕의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찾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땅에 다시 법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희는 조심해라. 떨며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걸리면 죽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충성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 이제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많은 사람, 큰 건물, 큰 무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수의 사람. 여러분, 믿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